공인, 아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성균이 견뎌온 조사 과정들. 1. 술집 여실장에게 협박당하고 3억 5천만 원 뜯김. 2.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마엑스범 취급당함. 3. 소환당해서 마엑스 검사받음. 4. 간이 검사 결과 음성 나오자 정밀 검사 봐야 한다고 기사 터짐. 5. 또 소환당해서 정밀 검사 받은 결과 음성 나오자 다리털 뽑아서 다시 해야 한다고 기사 터짐. 6. 다리털 검사 음성 나오자 무게가 모자라서 오류가 있으니 다시 해야 한다고 또 검사함. 7. 역시 음성 나오자 이번엔 겨드랑이 털로 해야 된다고 기사 터짐. 8. 겨드랑이 털 역시 음성 나오자 신종은 검출이 안 된다고 기사 터짐. 9. 그 사이 출연한 작품 다 공개 연기 및 제작사와 관련 투자자,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 10. 진행되던 광고 및 새로운 광고도 모두 끊기고 막대한 위약금 100억 원 가량을 배상해야 될 위기에 놓임. 11. 조사받으러 갈 때마다 굳이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 설치해서 대놓고 수치 플레이 당함. 12. 밤샘 조사받고 나올 때도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음. 13. 사생활 관련 카더라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 무수하게 쏟아짐. 14. 경찰 조사 내용 중 일부 기사로 실시간 생중계됨. 15. 심지어 숨지기 전 당일 아침에도 빨대를 사용해서 X를 코로 흡입했다는 기사 나옴. 하지만 이성균은 이런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끝내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 이성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 이성균이 극단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마엑스 관련 수사 과정의 과도한 노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SNS의 유포 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그는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성균은 경찰 조사 3차 소환 당시 이성균의 변호인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경찰과 기자들의 합작으로 한 사람을 안타깝게 죽음으로 몬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걸 사람이 버틴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고 하였지만 생각 없는 언론과 일부 유튜버 등이 고인의 자택, 소속사 사무실, 장례식장까지 기습적으로 방문해 취재를 하는 등 이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소속사는 전하며 자신을 유튜버로 소개한 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장례식장을 방문해 소란이 빚어지는 등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편 이성균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인천경찰서에서는 28일 인천경찰청장이 나와 입장 발표를 하였는데요. 해당 발언 내용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이성균 배우 사망에 대한 인천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8일 1회 출석 시에는 고인께서 다음번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12월 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 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